복장에 발레 보러 가면 진짜 다들 멋있게 입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좀 힘 좀 줘봤습니다. 백야의 카장성당. 지금 공연 보러 나가기 전인데 대용사고가 났어요. 제가 원래 동유럽 여행 가서 산 새끼 반지, 체인 반지가 있었는데 그게 똑 끊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워서 지갑 여기 동전 주머니에 넣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잘 넣어놓고, 근데 집에 오는 길에 바쁜 일이 생겨서 깜빡한 거예요. 그러고 한 이틀이 지났는데 없어. 없어. 애꿎은 동전밖에 없어. 아, 진짜 어디 갔을까?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반지였는데. 아, 지금 나가기 전에 기분이 완전 잡혔어요. 아, 씨, 어떡하지? 짜증나. 근데 원래 그런 거 알죠? 막, 찾으려고 하면 더 안 나오는 거. 분명히 진짜 꺼낸 기억이 없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나. 미치겠네. 반지는 미스터리 속으로. 결국 못 찾았어요. 제가 슈퍼마켓 가서 동전 꺼내려고 이렇게 지갑을 이렇게 탈탈탈 털은 적이 있거든요, 어제? 아마 그때가 아닐까. 아니면 처음부터 제대로 안 넣었거나 싶네. 어쩔 수 없죠. 되게 아끼던 건데, 한국 믹스커피 오늘 속상한 마음 달래보려고 개봉했습니다. 찾아봤는데 더 속상한 건, 제가 이거 어디서 샀냐면 그 오스트리아 판도르프 아울렛에서 19유로 주고 샀거든요. 그게 그 택스프리 안 한 가격이에요. 그냥 사도 19유로에 샀고, 꽤 최근 제품이고, 그냥 저는 꼈을 때 너무 예쁘고, 한국에서 체인링이 요즘 유행하니까 이거 마음에 드네, 사이즈도 딱 맞네 해서, 그냥 사실 가격 잘 모르고 그냥 판도란데 2만원이면 일단 싼 거지 뭐라고 하고 산 건데, 제가 지금 검색해 봤거든요? 한국에서 68,000원이래요! 내가 지금 뭘 잃어버린 거지? 러시아에서는 검색해 보니까 판도라 매장에서 아마 1,900루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4만원 좀 안 하겠죠? 아, 일단 한국 가서 똑같은 제품은 절대 못 살 것 같고, 글쎄요. 유럽 여행 가는 친구한테 부탁을 하거나
안 되면 러시아에서 사가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손이 너무 허전해요. 반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왼쪽 반지 이렇게 여기까지 세 개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끼고 다녔는데 너무 아쉽다. 어쩔 수 없잖아. 부들부들. 그래서 커피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오늘은 미하일롭스키 극장 가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보려고 해요. 먼저 커피 좀만 더 마시고 가겠습니다. 뒤 엄청 더럽죠? 저희들 사는 방이 이렇답니다. 반지에 대한 아픔은 잊고 이제 가려고요. 오늘 항상 그런 극장에 발레 보러 가면 진짜 다들 멋있게 입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좀 힘 좀 줘봤습니다. 평소에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데 오늘 저는 혼자 가기 때문에 더좀 멋있게 입어봤어요. 그러면 가볼게요. 빠이 할리. 저는 지금 잠자는 숲속의 공주 1막이 끝나고 지금 인터미션이에요. 하프 주작께서 튜닝을 하시는 중인가 봐요. 사실 급하게 예매를 하느라 가장 싼 자리 그냥 맨 뒤에밖에 안 남아서 여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시야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화면에 지금 잘 안 담기는데 잠시만요. 이 샹들리에 크리스탈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고 공연장도 너무너무 예쁘죠? 되게 마린스키 1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마린스키까지 가기가 좀 뭐 거리나 시간이 각이 안 나오고 아니면 혹은 마린스키 2밖에 안 남았다. 거기는 진짜 예술의 전당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꼭 마린스키를 봐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면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시내 근처에 있어서 완전 시내에 있죠. 카잔 성당 이쪽에 있기 때문에 교통도 훨씬 더 편하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완전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 꿀팁일 것 같아요. 마린스키랑 별로 다를 게 없고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가 홀이 더 작아서 그런지 더 소리가 더 웅장하게 더 저는 잘 들려서 좋고요. 하나 글쎄 없는 거라면 저기 원래 디저트 카페가 항상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보고 나왔습니다.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지금 10시 반이에요. 날씨 완전 밝죠? 거의 낮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진짜 꼭 마린스키가 아니라 미하일로스키나 알렉산드린스키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그렇게 발레 잘할이 아니라서 뭐 어디가 더 잘한다 그런 거는 비교를 못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 모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러시아 발레가 보고 싶으신 거라면 진짜 여기도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네요. 건물들에 불이 들어왔네요. 이쁘다. 오늘 챔스 결승전이 있는 날이라면서요. 저는 그래서 그거 조금 구경할 겸 펍에 가려고 해요. 지금 제가 미하일롭스키에서 조금 이렇게 바로 나오면 보이시죠? 피에고원 성당. 진짜 여기가 위치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저거 살짝 보고 가고 싶지만 친구들이 기다리는 관계로 바로 가볼게요. 뭐야, 여긴 또 연주를 하시네. 백야의 카잔 성당. 을 지나? 저는 펍으로 갈 거예요. 너무 예쁘다. 사람들 여기서 사진 엄청 많이 찍는데요. 저도 사진 한 장 찍어야겠어요.